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지금 또 다른 또 요 골동품 상의를 들렸습니다. 들렸는데 지금 작품이 향해 나왔습니다. 요는 좀 이태리 작가가 브론즈 동입니다. 쎄인데 제가 이제 쎄 쪽으로 그 잘 그 지식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황소입니다. 황소와 여인. 황소 위에 여인이 그 필이 그 나팔을 들고 이제 딱 찍는 그런 폼인데요. 요 이태리에서 만든 작품이라 그럽니다. 이태리. 이태리 작가가 만든 작품이고, 여기 지금, 여기 작가 요 사인이 있습니다. 작가 사인이, 여기 있습니다. 작가 사인. 이태리 작가가 만든 작품이라고 이렇게 그걸 하시면서 그걸 강조하시네요. 하시고, 이태리 작품. 가격은 이거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 110만 원. 굉장히 큽니다. 이게 무겁습니다. 진짜 제가 들지를 못해요. 이거. 쇳덩그리, 완전 전체 쇳덩그리로 된 것 같습니다. 황소와 여인인데요. 황소가 이제 막 질주하는 그런 폼이고, 이제 여성이 거기에서 이렇게 가슴을 드러내고 이렇게 탄 그림입니다. 황소와 여인인데 굉장히 큽니다. 무겁습니다. 지금 앞에는 은행이고, 길가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오늘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110만 원이라고 합니다. 브론즈. 이태리 작가가 만든 거라 합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건 삼익 민속이라고, 요 골동품,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난장이라 하시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제 뒤에 무거워서 못 돌려서 제가 일하는데요. 황소와 여인입니다. 제목이 황소와 여인. 다시 한번 더 잡아보겠습니다. 황소와 여인. 황소와 여인입니다. 황소와 여인. 제목입니다. 황소와 여인입니다. 황소와 여인. 브론즈, 쇠로 만드는 겁니다. 쇠, 굉장히 무겁습니다. 삼익 민속 골동품, 전문점에서 내놓는 겁니다. 삼익 민속. 제가 골동품, 명함이 있습니다. 010-9615-8253입니다. 사장님 전화번호 있고요. 010-9615-8253입니다. 110만원 브론즈, 브론즈로 된, 황소와 여인, 황소와 여인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황소와 여인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